확신은 근거 없이 믿는 것, 지식은 그저 믿는 것. 의미는 비언어적인 것이다. 말의 언어가 기대는 것, 그 thing이 의미이다. 말의 의미는 흔해 빠지는 의미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원래부터가 아닌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일 뿐. 동일한 말도 그 문장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말의 의미를 바꾼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그 thing이란 기댄 것 자체가 서로들 다르다. 말이 없으면 이성도 없다. 저 너머의 세상에서 던져주는 것이 생각의 화면으로 떠오를 뿐이다. 생각에 들어온 화면을 푸는 것이 이성의 말, 언어이다.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풀어가는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성 리즈는 들어온 화면을 말로 푸는 언어의 총체다. 이성이 말, 언어 그 자체다. 모든 말에는 그래서 신적인 영혼이 있다. 사랑, 인생, 뷰티, 추함, 행복, 나의 질병, 건강, 정의, 평화, 선악, 평등, 승리, 진리. 이 그 내용이 전혀 이해 안 되는 말들, 단어들. 그래서 매력적인 수수께끼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 탐구하고픈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저런 단어들의 내용은 텅 비고 무의미하다. 우리의 안테나로는 락책을 본다고 할 수 없다. 그냥 거리의 무수한 광고판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시대 무엇이 아름답고 유행이다라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속고. 말이 풍요로우면 그만큼 세상은 커진다. 그러나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많지 않다.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짧은 문장이라고 간결하고 좋다는 건 없다. 믿어라고 하지 말라. 차라리 사랑해, 좋아해 라고 말해달라고 하라. 믿음은 전쟁만 부른다. 신을 믿는 자의 믿음과 신을 안 믿는 자의 안 믿는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다. 한쪽은 증거가 필요 없고 한쪽은 믿는다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폭력 그 자체의 세계, 그 세계의 이름은 딕셔너리, 바로 사전. 말에는 사전에 없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무의미라는 건 무가치도 전혀 쓸모없음도 아니다. 의미는 시대와 환경에 변한다. 이곳에는 무의미해도 저곳에는 매우 의미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 그러면 옳은가? 찾아라 찾아나서라.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매우 의미인지를. 그게 그거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라는 어중이떠중인 미개한 버러지들의 말. 분노는 자기를 해친다. 화내고 싶지 않다고 억누르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 자기 자신 자체를 바꿔라. 후진 가장 미개한 벌레들 수준이 분노를 쉽게 한다. 상대 입장이 된다는 게 가능하게라도 한 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니? 세상을 바꾸겠다고? 피해라. 너를 너의 가족들을 죽일 것이다. 키워라. 무수한 사람들을 저 문장이 또한 죽일 테니까. 한편으로는 쓰잘데가 없는 생체가 이 땅에 많으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신에 의지한다. 저런 문장에 조차 그래서 너는 개인 말라. 너와 다른 생각의 언어를 설득하려 말라. 그것은 자만이고 오만이다. 만이란 마음이 눈에 띠를 두른 것이다. 스스로 눈을 가려 얻어지는 것에 오만은 격렬한 만이다. 건방진 짓을 하려는 너조차 신의 의지에 휩쓸릴지니. 기생충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를 거리에 논쟁자들이 때린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맞을 뿐이다. 소크라테스 왜 맞기만 하는가? 당나귀가 나를 때린다고 내가 당나귀에게 감정을 품어 때려야 하나? 기생충들과 상충 말라. 로망스의 사랑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다. 무슨 뷰티고 뷰티는 굿이다. 이 둘은 결코 나뉠 수 없다. 어차피 괴롭다면 선에 가담해서 괴롭겠다. 진실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진실로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내게들 그냥 넘어가고 찾지 못하고 안 하는. 끝까지 솔직하게 못 드러내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허영심 허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열등한 인간들이 가장 솔직하지 못하고 가장 잘난 척을 한다. 피해라. 세상이 만들어낸 역시나 신의 뜻이나 최악의 똥이다. 묻으면 약도 없다. 수천 년의 환생에도. 자기의 생각은 타인에게 전부 드러난다. 그 수준의 인간이 그 수준의 인간을 따를 뿐. 다들 서로 안단다. 서로의 내막을. 신념, 희망, 기대라는 말을 쓰는 자는 곤경에 처해 있다. 속내가 뭐냐, 진정이 뭐냐라고들 묻는다. 속마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인생은 부조리하지 않다. 이해력이 좋다고 진짜로 이해했을까? 알았다고 진짜로 알았을까? 남은 눈에 띌 정도의 재능이면 얄팍한 것일 뿐이다. 천재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다. 모두는 빛을 보나 천재는 빛을 모아서 눈부신 광선을 만들어 쏘아댄다. 시대를 앞선 자는 시대에 추월당한다.
로망스, 뷰티, 굿, 러브 등의 의미, 그 진짜 레퍼런스는 있다. 저런 단어들을, 말들을 인간이 스스로 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은 신적인 영혼에 의한 것이다. 단지 수신된 안테나 매개체를 이용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표현할 뿐이다. 당신의 삶의 흔적은 저 단어들의 레퍼런스, 비언어적인 것에 묻혀있다. 리얼하게 진짜로 세상 그 어딘가에. 당신이 좋다면 그것으로 됐다.